불기소 이후 보도자료 기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여기 보면 취재형 목사가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전부 순수한 선물이다.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. 잠입 취재를 하는 사람이 순수한 선물에 걸 수 있습니까? 또 선물을 주고 2시간 이내에 청탁을 했는데 이게 선물입니까?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로 윤석열 김건희로 무혐의 준대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분노해야 되고 현재 분노하고 있습니다. 뇌물죄가 안 된다, 부정청탁이 아니다 하는 검찰의 발표는 정말 지나간 소가 웃을 일이고 혐의 사실 없음만 써있고 비유 사실도 없고 불기소 이유서가 없어요. 이것은 판결문에 형량만 적어놓고 그 범죄 사실은 아무것도 적시하지 않은 그런 무식한 얘기로 안고 없는 찐빵이고 전산 오류라는데 이 불기소 이유서를 만들 때 전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. 이것도 저는 검찰의 일종의 조작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검찰의 디올백 수수 사건 처분을 강력히 저는 분노하고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. 역시나 양측을 다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. 여러분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. 그 커버나 콘텐츠에서 많은 적견자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청탁을 받는다는 제보 내용을 듣고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이병수 기자와 함께 제가 언더카바 취재를 시행한 겁니다. 언더카바 취재를 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 청탁을 안 하겠습니까? 그 검증에서 여사가 통과가 돼야 이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공무원의 부인,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데 주는 선물은 모두 받았고 우리가 시도한 청탁은 하나만 반응이 없었고 모든 청탁은 다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이 저희의 언더카바 취재 차원의 결과물입니다. 그러면 검찰이 제정신이라면 김건희 씨는 기소하고 최재형 목사는 혐의가 없음으로 해야 옳은 것인데 저를 혐의 없음으로 한 거는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김건희 씨를 혐의 없게 하려고 윤 대통령이 처벌 안 받게 하려고 저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지 저를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검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. 그리고 심우정 총장에게 요구합니다. 이 수사를 특검이 작동되기 전에 알아서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명령하십시오.